신 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주의 기운이 감도는 게임주, 오늘 특집 2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왜 오늘은 또 파러비스죠? 하고 많은 지금, 게임주 가운데에서. 네, 지금 왜 우주의 기운이 감돈다고 하냐면 결국에는 시가총액과 주가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벽 깨졌죠? 지금 셀트리온 제약 어느덧 4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마치 그 모바일 게임에서 리니지 M과 2M이 지금 수년간 1위를 차지하면서 아무도 그 벽을 못 깼잖아요. 코스닥도 그동안 똑같지 않았어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했죠. 맏형만 이전하고 2, 3등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1, 2위를 차지한 지가 아마 엄청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2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카카오 게임즈 이름 좀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생충을 제작하는 제작회사가 있고 그걸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했을 거예요. 그럼 CJ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일은 뭐죠? 기생충이 좀 더 많은 극장에 걸리고 각 CJV가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를 좀 더 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이벤트를 좀 해서 기생충을 더 보고 오게끔. 그러니까 기생충 제작사도 워낙 잘 만들어 퀄리티가 좋았지만 CJ 엔터테인먼트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었죠. 물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보시면 펄어비스,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 리니지의 NC소프트 이런 오리지널 게임 제작한 회사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자체 개발 게임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퍼블리셔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개발한 게임을 잘 뿌려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자체 게임이 없다. 그게 항상 약점이었고 그래서 공모가도 거품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벌써 목표가 12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항상 뭐 오르고 좋으면은 너무 목표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것은 익히 겪었기 때문에 경계심도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2위예요. 오딘 그 게임이 아직도 지금 1위더라고요. 양대 산맥에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 양대 산맥에서 아직도 1위예요. 일 매출이 15억을 찍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15억을 벌고 일주일이면은 그러면 7일이니까 15, 7, 5, 105억 법니다. 일주일에 100억씩 벌어요. 오딘으로 지금. 그리고 3위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2차 전지. 4위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펄어비스가 다 따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워낙에 변동이 심한 시가총액의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독보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이게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7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조거든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6조 6천억이 됐어요. 에코프로비엄 5조 9천억 쭉 가면은 펄어비스가 5조 1000억 원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5조 4천억 원이거든요. 빠르게, 지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빠르게 펄어비스 좀만 오르면 이 셀트리온 제약은 저기까지 떨어져요. 지금 5위까지 떨어져요. 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2차 전지를 다 에코프로비엠 SK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예요. 그리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젠이 또 떠올랐고. 지금 근데 이게 코스닥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바이오 판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골고루 들어와 있거든요. 골고루. CJ E&M도 지금 10위에 진입했죠. 9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아요. 일단 코스닥이 1000을 넘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 구성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 바이오가 약간 공격수만 있었던 공격수만. 공격수만 있고 그럼 공격을 할 때 골을 넣는 건 좋은데 골을 그만큼 먹혀버려요. 그럼 세 골 넣고 네 골 먹여서 져요. 막 3대4로. 그게 안 좋거든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 SK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있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게임 들어왔고 CJ E&M 엔터테인먼트사까지. 이게 구성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코스닥이 이 구성이 좋아서 1000을 넘은 거에 비해서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그래서 되게 좋게 보이고 그중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펄어비스가 지금 그 게임의 반란을 주도한 애들이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랑 펄어비스 게임을 그 주도를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펄어비스를 해야죠, 지금 일단은. 제 시가총이 크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고 게임즈의 위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위상이 바뀌는 거죠, 이거.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셀티론 헬스케어가 계속 치고 나가고 이럴 때는 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질 때라 바이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게임의 위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게임이 그동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WHO인가? 거기서 질병 코드를 분류를 시켰어요. 게임을 정신병이라고 그리고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만들었죠, 10시 이후에. 셧다운제 하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리니지랑 이런 거 다 가짜 논란이 있어. 가짜 확률형 아이템. 그 논란이 있었죠. 계속 악재만 있다가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란 거 하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것도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라이온아트가 개발한 건데 퍼블리셔 검은 사막도 얘네가 했었어요, 원래. 올해 2월 달에 검은 사막,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카카오 게임즈가 하다가 계약 만료가 됐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도 퍼블리셔인데 너무 터져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1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역사적이니까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가버린 거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파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파노를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반전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악재만 있고 무슨 게임하면 정신병에 걸리니 청소년 게임하면 공부 안 하니까 안 돼. 확률형 아이템 막 가짜야 열받게 해. 버스 돌면서 순회 공연하면서 저기 치위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파노 되고 오딘이라는 게임이 사실은 뭐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이었던 리니지의 벽을 깼다. 약간 그런 상징성? 그러면서 이게 물결이 딱 들어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2위와 5위에 자리 잡는 여기에요. 이거를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인가요? 게임즈가 시총 5위 안에 이렇게 두 개. 아니요, 처음 아니에요. 펄어비스는 원래부터 10위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2위의 벽을 깬 적은 없었어요. 2위의 벽을 제 기억으로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NC 소프트가 예전에 코스닥에 있었기 때문에. 아 맞네요. 그 당시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뒤지지 않았는데 집단 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요즘에 여러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야 뭐. 요즘에 쪽 하나 잘못 말하면 바로 시청자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바로 알려주시거든요. 네, 뭐 팩트니까요. NC 소프트가 예전에 코스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몇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2위에 이 오른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지금 크다. 저는 이제 게임 업종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걸 예상해서 지금 빨리빨리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파노...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펄어비스 대표작은 그럼 검은 사막. 네, 검은 사막이죠. 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죠. 3개가 있죠. e스포츠에 해당되는 프리스타일.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건식 배틀은 전쟁 SLG,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캐시카우가 3개예요. 구멍이 3개인데 펄어비스는 오로지 검은 사막. 물론 플랫폼으로 나누면 다를 수 있죠. 검은 사막이 원래 PC에서 시작을 했고 PC 모바일이 나왔고 콘솔 게임도 나왔어요. 플랫폼으로 따지면 3개지만 IP, 지적 재산권은 딱 하나예요. 검은 사막. 콘텐츠는 그 하나로 승부하는군요. 약간 이거를 공격하시는 분이 또 많죠. 왜냐하면 지금 상장 예정이 크래프톤도 그래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 뭐 있냐고. 배틀그라운드 하나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예. 그걸로 뭐 하고 있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NC소프트도 리니지 한우물 파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온이 있지만 리니지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은 사막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망하면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인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지의 응급실 노래 아세요? 이 바보야 그거 아시죠? 이 바보야 나나나나나 그 노래 남기고 호령에 떠나신 분 아니면 정일영 씨의 기도 가을 동화의 수록곡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가 그런 거예요. 한 곡만 정말 역사적으로 남기고 떠나버린 제임스 딘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몇 개 남기고 호령에 떠나버린 하지만 기억은 강력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강력한데 꾸준한 히트작이 없다는 게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원 히트 원더로 남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건데 일단 검은 사막이 펄어비스의 그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이건 MMORPG예요. RPG가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MMO를 붙이면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이에요. 매시브는 약간 육중한, 뭐 거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를 의미해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다중 온라인 사용, 접속. 그러니까 대규모로 다중으로 접속을 해서 롤플레잉 역할 게임을 하는 MMORPG, 리니지가 대표적이고
웹젠의 뮤 이런 게 RPG예요.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언하트가 개발한 오딘 바랄라 그것도 MMORPG예요. 대규모로 접속해가지고 막 모여서 뭐 전사니 뭐니 자기 그 역할극을 하면서 공성전 성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검은 사막 이게 PC에서 시작을 했고 네. 얘네는 특이한 게 자체 개발 엔진. 그러니까 게임 기사 읽다 보면은 이번에는 얼리얼 4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실사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런 문장 많이 나와요. 그거 얼리얼이라는 외국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만드는 게임 엔진이 이 비유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에서 네덜란드의 그 수준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유일한 네. 회사죠. 예. 그 약간 그 영역이. 근데 예. 이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자체로 만든 블랙 데저트라는 엔진으로 검은 사막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해도 유튜브에 쳐보시면 유튜버들이 많이 플레이어하면서 말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 게임 유튜버들이 그 영상을 사막. 한번 보시면 검은 사막 PC 버전 있죠. 진짜 작살 납니다. 뭐가요? 디자인 저기요. 이 그래픽이요. 작살 나고요. 그래서 외국의 얼리얼 외산의 개발 엔진을 안 썼는데도 네. 우리나라 국산 엔진 자체 개발 엔진으로 했는데도 네.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얼리얼 외산 그 엔진을 쓰는 것보다 당연히 국산 엔진을 쓰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절약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부서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 기획하는 부서랑 요 엔진 개발 엔진 만져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회사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카톡이나 뭐 업무용 톡으로 빨리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얘네의 강점이고 그다음 파노 얘기라 파노가 6월 28일 날 검은 사막인데 얘네는 흑색 사막 프리사이드 어제 중국에 모바일로 갈 때 가두농구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다 바뀌어요 그렇게. 중국어 표기로 바뀌는 예. 거죠. 이게 흑색 사막으로 됐는데 파노를 받았다는 파노가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가 맨날 뭐예요?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약간 교육의 의미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주가 흐름을 맞춰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예. 파노가 중국에서 게임이나 서적 등 출판물에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고유 번호예요. 예. 이 고유 번호를 내줘야지 중국에서 책을 팔 수가 있고 게임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되게 웃겨요. 어제 모바일 게임 순위 보여드렸죠. 거기에 기적의 검이라는 MMORPG 게임 들어있죠. 그거 중국 회사가 만든 거거든요. 정말 웃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회사는 자기네 게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팔면서 일매출 막 몇 억씩 찍으면서 우리나라 게임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맞잖아요. 중국 자기네 만든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매출 올리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되게 안 해줬어요. 근데 안 해줬는데 안 해주는 근거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뒤에 약간 내막은 있더라도 내막은 솔직히 그냥 그거잖아요. 사드 배치했다고 화장품하고 게임 다 막은 거 다 알잖아. 솔직히 말해 다 알잖아요.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 내놓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파노가 다섯 개 항목이 있거든요. 매기는 기준이, 관념 지향, 원조 창작, 제작 품질, 문화적 의미, 개발 정도.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다 3점 이상을 받아야 파노가 개발되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한 개라도 빵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다 탈락을 매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게임 그동안 계속 파노 신청했거든요. 전부 다. 계속 파노 신청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제작 품질. 제작 품질에서 빵점을 준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을. 뭐. 근데 제작 품질에서 빵점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게임은 과도한 BM, 과금 체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MMORPG가 주력이잖아요. 리니지 1, 리니지 2M, 오딘 다 그 10위 안에 든 거 보여드렸죠. 10위 안에 8개가 MMORPG예요. 뭐 카트라이더나 쿠키런 제외하고는 다 피파 4 제외하고는 다 MMORPG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주력이 MMORPG고 MMORPG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딘이나 리니지나 구성은 똑같아요.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돈을 내고 아이템을 장착을 좋은 걸 해서 내가 거기서 레벨업하고 인정을 받아야지 게임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 구조가 딱 있는데 거기다가 과금 체계가 제작 품질에 떨어지면서 0점 처리를 해버리니까 계속 안 된 거죠. 그러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해준 거예요. 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을 어쨌든 해줘서 이 중국 시장이 열린 거예요. 중국 시장이 열리면 옛날에 보시다시피 PC방, 그 중국의 PC방
뭐 나왔잖아요. 짤로 300석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PC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비트코인 최고라고 있겠죠. 대륙의 스케일입니다.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꾸 네. 소류같이 행동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통과가 돼서 이제 텐센트 항상 텐센트가 서비스한다고 했죠. 중국에 나가는 게임은 대부분 텐센트가 다 뿌려요. 텐센트가 카카오 게임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퍼블리셔. 그래서 텐센트가 투자한 아이드림 스카이가 이제 중국 내에서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을 서비스할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장이 열렸다는 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어저께 급락했죠. 어저께 제가 오늘 펄어비스 한다고 했는데 바로 급락했죠. 이 왜 급락했냐면 그냥 미리 뺀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중간중간 질문이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을까 봐 바로 할게요. 질문이 있습니까? 원래 파노를 받았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신작 붉은 사막가 언제 나오는지인데 아, 예, 예.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냥 예. 그냥 쭉 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모자랄까봐 뭐 래퍼 아닙니까 주식 네. 래퍼 신소장 아니 그래서 파노가 발급됐다고 해서 갭 상승해서 뛰었잖아요 주가를 근데 어제 8%인가 급락을 네, 했잖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한 그거예요 바로 이게 좀 게임 회사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이거예요 아니 이 블레이드 앤 소울2도 그래요 리니지가 지금 좀 오딘한테 당했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2를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올해 초부터 나온다고 해서 계속 자 올해 초 근데 올해 초에 나온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2021년 1분기에 출시됩니다. 근데 1분기가 1, 2, 3월이 있잖아요. 1월에 나온지 2월에 나온지 3월에 나온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주주들은 투자하고 기다리다가 기회비용을 날려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 말에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갑자기 또 아직 완성이 덜 된 것 같아서 2분기로 연기를 한대. 근데 2분기 또 3개월을 기다려. 2분기인데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들었대요. 4분기로 또 연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물론 게임회사가 다른 일반 회사보다 재택근무에 유리한 건 사실인데 게임회사도 마지막에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만나가지고 대면하면서 그 의사소통을 하고 계속 수정을 해야 돼, 버그가. 출시됐는데 버그 나면 큰일 나잖아요. 대면을 못하니까 지금 밀렸어요.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밀리는 게 게임에서 약간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게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은 사막, 저기 붉은 사막이죠. 검은 사막 후속작이에요. 붉은 사막, 사막이 들어갔죠. 네. 이게 밀릴 가능성이 대두돼서. 아, 연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대를 네. 하고 있다가 연기된다는 소식 나오면 바로 급락이에요. 그렇죠. 게임주는 바로. 네. 바로 급락이에요. 모든 신작 출시 지연. 악재죠. 바로 급락인데 네. 붉은 사막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붉은 사막은 달라요. 네. 이 검은 사막은 그러니까 뭐 검은 사막 쭉 그 이력은 써놨어요. 그때 검은 사막 온라인이 PC에서 시작했고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나왔고 콘솔로 플레이스테이션 4나 뭐 이런 거 즐길 수 있는 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IP 즉 매출 비중이 2020년 기준 85%, 이번 연도 1분기 기준 83%예요. 그러니까 검은 사막 완전 원히트 원더로 남지 않기 위해서 붉은 사막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검은 사막은 MMORPG잖아요.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에요. 근데 붉은 사막은 이름에 사막자는 들어갔는데 약간 달라요. 장르가 처음 듣는 장르.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 이게 뭐냐면 저기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보시죠. 유튜브에 가서 쳐보세요, 여러분들도. GTA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예요. MMORPG 리니지나 하는 거 뭐 영상 보시면 전장에서 막 약간 싸우는데 뭔가 구석구석 필드를 활용한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나요? 안 들지 않나요? 이거 오픈월드는 오픈월드 약간 구석구석 활용을 할 수 있는 GTA라는 게임이나 어쌔신 크리드를 참고하시면 돼요. GTA는 도심을 가면서 도심에서 골목길에서 깡패도 만나고 예를 들어 깡패랑 싸울래? 안 싸울래? 선택도 할 수 있고 싸우면 어떤 선택에 따라 또 뭐 A, B에 따라서 네. 옛날에 이희재 씨처럼 어디로 갈까? 그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 막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보하면서 자동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막 무기도 죽고 막 1인칭이에요 약간 네. 1인칭 슈팅 게임이 아니라 1인칭으로 플레이하면서 필드 구석구석 쓰는 액션 약간 액션 어드벤처 장르죠 달라요 약간 그리고 저기 어쌔신 크리드는 어쌔신 영화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어쌔신도 있고 어쌔신 크리드도 있고 옛날에 실베스터 스텔로 나온 것도 있고 그 어쌔신 닌자 그 수업 받아가지고 킬러 되는 거거든요. 그 약간 영화 300 아시죠? 300은 아시죠? 영화 300은 아시죠? 얘기를 하는 끄덕끄덕만 하고 계시네요. 아니, 봤습니다. 300은. 여러분 이거 다 원래 게임이 어려워요.
앵커님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여자분들은 보글보글 이유는 안 하시는 분이 제가 많아요. 제가 위축된 거 느껴지셨으면 네. 보글보글 나왔습니다. 너무 심하면 애니팡이나 카트라이더에 관심이 많지 MMORPG나 이런 장르는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안 하고 저는 주로 독서를 합니다. 아, 그렇죠. 좋아요. 그 취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중을 네.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주로 문고 가셔서 예, 딱 책을 조용히 시를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 게임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놀리는 겁니까? 아니요, 놀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네. 영화 300 아시죠? 막 근육질 몸매 나와가지고. 당연히 봤죠, 그 영화는. 소장하고 그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있죠. 네. 피, 그 네. 적을 죽일 때 아니, 피가 터지면서. 비주얼 하나만으로도 카타르시스. 타격감. 저게 어쌔신 크리드가 그런 타격감이 있어요. 네. 약간 중세시대에 막 그 병사들을 막 몰래 잠입해서 성에서 죽이고 막 이런데 그 피 튀기는 거랑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게임을 붉은 사막이 지금 구현을 한다. 근데 자체 아까 있죠. 블랙 데저트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지금 트레일러는 공개됐어. 트레일러. 약간 트레일러라고 티저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픽이 또 대박이에요, 지금. 그래서 흔히들 이거 그래픽만 대박이고 그런 거 실망하시는 분 많잖아요. 자동차도 렌더링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건 멋있는데 실제 자동차 나왔는데 너무 멋있어. 실망감이 장난이 되는 거예요. 소나타가 그랬고. 네. 그래서 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티저 영상도 너무 멋있는데 게임이 나왔는데 약간 허접해요. 실망감이잖아요. 근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에서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그 영상이랑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들. 붉은 사막도 거의 실사에 가까운 영상인데 게임도 그 정도로 구현할 거라고 봐요. 지금 오딘 바랄라가 뜬 이유가 그래픽이 뛰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리니지랑. 근데 그래픽이 뛰어나서 약간 호기심 처음에 가진 거고 붉은 사막은 검은 사막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너무 뛰어난 거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PC 버전입니다. 붉은 사막이 먼저 나오는 건. 예. 왜냐면 아무리 모바일이 발달했어도 화면의 크기라던가 PC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쵸. 그것과 지금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사막의 블랙 데저트 엔진으로 개발한 이 붉은 사막 PC 버전은 PC에서 구현해야지만 그 뛰어난 그래픽을 묘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C 버전하고 콘솔이 나와요. 어제 콘솔에 대한 얘기는 했죠. 우리나라는 PC랑 모바일 위주인데 콘솔 게임기를 우리나라 모바일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세 대씩도 갖고 있고. 근데 콘솔 게임기 있어 하면 없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북미 유럽은 콘솔 게임기가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북미 유럽 큰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콘솔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붉은 사막 같이 굉장히 그래픽이 좋고 이런 게임들은 콘솔 게임이 더욱더 좀 실감나고 재밌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콘솔이랑 PC 버전 두 개를 출시가 되는데 지금 기대가 된다. 근데 네. 어제 8% 빠진 거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이거는 왜냐면 이제 밀리고 밀렸어요. 아, 지연이. 밀리고 밀려서 네. 블레이드 앤 소울2도 그러고 리니지 그 NC 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2도 그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미루기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밀 수 없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MMORPG고 예. 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는 장르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GTA라던가 어쌔신 크리드 같은 그런 타격감 좋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검은 사막과 결이 다른 게임이라 IP는 같이 했지만 결이 다른 게임이라 기대가 많이 되고 예. 중국에서는 또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된다. 네, 게임은 알겠습니다. 한 방이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보세요. 그렇죠. 맨날 지글지글하다가 지금 날아가죠. 인생도 한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의 시가총액이 네. 커지는 물결이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탑승을 해야 된다. 네. 예. 자, 검은 사막에 이어서 붉은 사막, 다음은 파란 사막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개발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검은 사막은 20년이건 30년이건 계속 서비스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를 너무 무시하거나 편마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네. 크래프톤도 제가 하겠는데 네. 공모할 때랑은 또 틀려요. 네. 펄어비스는 이미 공모를 했고 네. 이미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녹아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원히트 원더에 대한 편마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네. 업그레이드를 좀 더 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주식 래퍼 신소장, 이제 게임 왕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학위 하나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보글보글 좋아합니다. 보글보글 좋아하십니까? 네. 네. 취향 확실하신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어제 조이시티에 이어서 오늘은 펄어비스 기회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